철갑선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선원이. 24일 정도면 할 수 있겠죠? 자, 22에 97이라 그랬죠? 여기네, 여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려나? 남아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르남부쿠로 가서 시작을 할게요. 페르남부쿠에서 저장을 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한 150일 정도 되면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철갑선 같은 게 있어서 가지고 좋진 않아요. 아니 철갑선을 맡기고 가야겠다. 조선소에 하바나에 맡기고 올걸. 잠깐만. 근데 철갑선에 용상이니까 맡겨도 되겠다. 도크에 맡깁시다.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특종을 할까? 오케이, 이 정도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차대로 가봅시다. 배자의 증표를 90일로 늘어놨어요. 봅시다. 물 받고 좋았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조심을 해야 돼요. 통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섬을 거치지 않고 해안선으로 돌겠습니다. 최단 거리로. 근데 바람은 되게 좋네. 잠깐만, 이리로 가야 되나? 헷갈려. 이리로 가볼까요? 오케이, 길 있다. 맞습니다. 잠깐, 여기 왼쪽. 오케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렇지. 자,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 살았다. 최대 속도가 나오죠. 자, 이제 뭐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긴가? 뭐야? 갑자기? 잠깐만, 이거 도라로코의 나이프랑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 이제 알았구나. 어? 뭐야? 잠깐만, 도라로코의 나이프는 뭐지? 잠시만요. 유익이든 항아리도, 아 이건 동남아시아 거고. 아,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도 필수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도라로크의 나이프도 필수였습니다. 야,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완전 역풍이네요. 그리고 자, 이대로 쭉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세계여행은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레벨 좀 볼까? 최고 레벨은 마누엘 102. 혼자 102야? 선박수리가 전투할 때 레벨 많이 올려주는구나. 최저는 회계사. 회계사는 할 일이 없죠. 레벨 너무 낮다. 회계사랑 의사는. 어, 잠깐만. 의사. 아씨, 드디어 있다. 깜빡하고 있었어요. 어디였지? 잠깐만, 도라로크의 나이프가 22에 97 아니었나요? 헷갈리네. 일단 22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긴가? 이상하다. 저인가? 오, 하이레니 발데스의 선전포고. 오, 제가 착각했나봐요. 신대륙의 서쪽이 아니었나? 22에 97을 제 신대륙의 서쪽으로 착각했나봐요. 아이고, 돌아가보자. 일단 저장한 게 있으니까 이게 또 제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22에 97이면 이쪽이 맞고 여기 이쯤이죠. 아니라면은 다시 로드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좌표를 까먹었네. 근데 22에 97이 뭔가 기억이 나요. 잠깐, 여기 뭐야, 갈라파고스 섬인가? 들러볼까 한번. 없네요.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한 짓. 이미 세계 항해를 끝내고 온 선원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뒀죠. 오, 잠깐만, 피로도가 회복이 안 된다. 위험하다. 자, 피로도 60이고 선원도 지금 부족합니다. 신대륙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자, 피로도가 마구 올라가요. 선원도 지금 부족합니다. 90, 92, 95. 제발. 자, 99. 오, 다행이다. 야, 피로도 빵 됐어요, 드디어. 다행히. 아, 다행입니다.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 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선원이 부족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잘못 왔다. 막 탐색하면서 가보고 싶은데 탐색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마이갓, 피로도 살려줘.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잘못 왔어요. 자, 이쪽은 맞기를. 다행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죽음의 아르헨티나. 죽음의 아르헨티나를 벗어났어요, 드디어. 피로도 100. 살았다. 잠깐만. 위험한데? 피로도가 100이에요. 멀다. 선원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배가 속도가 줄고 있어요, 점점. 평균화. 제발 좀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힘내라. 자, 17명. 자, 좀만 더 힘내라. 12명씩 남았어요. 죽으면 한꺼번에 같이 죽습니다.